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T자형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요령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버스에 입문하시는 분들, 또 버스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T자형에 대한 주차법에 대해서 영상 리뷰로 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이 그좀 유익하다거나 정보가 또 좋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여기 구독과 그다음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터미널 분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1인칭 시점으로 지금 이제 카메라를 마운트를 몸에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고 터미널 쪽을 이렇게 다시 또 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운전들 다들 잘 하시겠지만 또 아직까지도 이제 버스에 대해서 조금 감이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버스를 운전을 잘할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업이 버스 이제 그 승무원이기 때문에 뭐 항상 저희들 이렇게 이제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까 이제 경험이 또 많이 쌓고 뭐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마당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좀큰 쪽인데 이제 여기보다 더 복잡한 것들도 버스가 해서 이제 주차를 이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가시는 기사님들이 많아서 이제 보통 이제 주말 때나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굉장히 이 터미널이 복잡합니다. 버스 주차를 잘 해야지만이 운행을 이렇게 또 잘하고 또 마지막까지 차를 시동을 끄기 전까지 주차까지 잘 해야지만 사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차량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일자로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지금 이제 제가 손으로 이제 가르치는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 제가 이제 차를 넣을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서 이제 핸들을 어느 정도 됐을 때 꺾느냐. 자, 여기 지금 그 지금 옆에 차량이 지금 한대그 그랜버드 차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깨를 훌쩍 지나가지고 앞바퀴 타이어 쪽이 거의 저쪽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백미러 정도 왔을 때 차량을 이렇게 꺾는 겁니다. 이렇게 차량을 끝까지 꺾으셔가지고 끝까지 꺾으셔가지고 차를 앞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을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후방 카메라 잘 보이시나요? 예,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일단 보시고 나셔서 이제 후진 기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대에 뒷바퀴가 기준이 되는 쪽으로 차량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백미러 쪽을 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른쪽 뒷바퀴가 저쪽 그 차량하고 거의 이제 닫을 그런 상황인데 닫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진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핸들을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네, 감아주면서 이쪽 백미러하고 저쪽 백미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백미러 두 개하고 후방 카메라랑 같이 해서 후방 카메라를 자, 보십시오. 제 후방 카메라가 이제 닫을 듯말듯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감으면 지금 이제 뒷바퀴가 저쪽 차하고 닿지가 않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후진으로 계속해서 슬슬슬슬슬슬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로 백을 할 때는 자, 차가 지금 저쪽 차하고 저 차하고 가운데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자형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차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참 넣기가 편한데, 뭐 이제 저녁 때에는 이제 막 옆에도 막 차가 있고 막 좌측에도 차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그 이렇게 이제 차를 칼질도 여러 번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T차들이 이제 빵빵빵빵 거리진 않지만은 이제 T차에 의식을 해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이제 조급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 지금 저 차도 지금 저렇게 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차가 1팀 이제 고속 차량인데, 저 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처럼 뒤로 천천히 슬슬슬슬 해서 이렇게 이제 백을 하면서 저 가운데로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차가 의식을 하지 마시고, 좀 미안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칼질을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차량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또 빼서 저쪽 이제 평행 주차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리가 있으면 제가 이제 평행 주차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고요. 이제 없으면은 이제 다음 영상 때 제가 평행 주차를 한번 해보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터미널 쪽에서만 운전만 잘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버스 운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아마 그런 케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쪽이 지금 오른쪽이 보이는 곳이 평행 주차하는 곳인데, 이쪽에 지금 자리가 다 있어 가지고 좀 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를 할 때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그 사고, 접촉 사고가 참 되게 많이 이렇게 납니다. 터미널 분해 쪽에서 제가 그 터미널에서 이것만 지키자는 편에서 또 그렇게 방송을 쭉 했는데, 이제 저 왼쪽에 제가 이제 평행 주차를 한번 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양쪽으로 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차하기가 편한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차가 이제 뒤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차를 앞으로 조금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서 바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까지 쭉 나와서 핸들을 이제 평행 주차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진기어를 넣고 이제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이쪽 왼쪽 백밀러 보이시죠? 자, 왼쪽 백밀러를 잘 보시고, 자, 후진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을 잘 안 보고 후진을 해버리면 지금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벽하고 그 차량 그 후미하고 추돌하는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럼 뒤에 이제 차가 있다 과정을 했을 때 자, 이 정도까지는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다시 또 이 큰 차를 깎아서 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또 칼질을 한 두세 번 정도에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평행 주차가 반듯하게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 두 번째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듯하게 되진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마운트를 끼고 촬영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이제 팔은 항상 후진이나 이렇게 주차를 할 때는 절대 이렇게 전화 통화 같은 거나 핸드폰을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는 어느 순간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옆차하고 이렇게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차량을 해서, 여기 이제 백밀러에 보시면 이제 평행 주차에 이렇게 이제 노란색 나노 차가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 주차하고 T자에 대한 그 주차를 했는데, 이게 한가한 시간대에는 주차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퇴근 시간대라든지 늦은 뭐 밤 10시, 11시 때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항상 운행을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버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웃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 리뷰를 남겼으니까, 영상에 좀 참고를 하시고, 좌우지간, 국내에서는 항상 슬슬슬 질질질이라는 단어를 꼭 상기하셔가지고, 안전운행에 만전에 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